오늘도 1분 너바 소식 고고! 필라델피아 구단은 벤 시몬스가 자신들을 위해 뛰어주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트레이드 오퍼가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시몬스를 보내고 존 월을 데려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브루클린이 카이리 어빙을 보내고 벤 시몬스를 받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나 케빈 듀란트가 구단에 노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또한 포틀랜드가 CJ 맥컬럼, 로버트 코빙턴 두 장의 1라운드 픽을 보내고 시몬스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논의했었다고 합니다. 골스 구단주 조 레이콥은 시몬스의 트레이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템퍼링 규정을 어긴 것으로 여겨 5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네요. 미네소타 사장인 거슨 로사스가 해고되었고 이에 칼 앤서니 타운스는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널런스 노엘은 그의 전 에이전트였던 리치 폴을 고소했는데 레이커스 휴스턴 필라델피아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BA 운영진들은 클리블랜드의 다리우스 갈랜드가 다음 시즌 포텐셜을 터뜨릴 것으로 보고 있네요. 데미안 릴라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단 한 번도 트레이드를 요청한 적 없다고 합니다. 골스의 앤드류 위긴스가 만약 계속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홈 40 한 경기를 뛸 수 없을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